공포의 엘리베이터라고 돼 있는데요.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요. 자, 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요. 어? 보셨죠? 남성이 이 여학생을 뭔가 강압적으로 태우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고요. 여학생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일단 친분이 있는 관계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. 이 영상을 자세히 보면 네. 남성 손에 흉기가 있어요. 아, 흉기가 있었어요? 그래서 흉기를 가지고 이 여학생을 위협을 하면서 납치하려다가 실패한 사건이에요. 게다가 그 여학생의 휴대폰까지 빼앗은 상태에서 최고층까지 올라가서 남성이 이제 학생한테 내리라고 강요를 하다가 다른 주민과 마주쳐서 그대로 도주를 했던 그런 사건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남성이 지금 도주했잖아요. 네. 도주했고 바로 여학생이 어쨌든 이 와중에 참 용기가 있었던 게 바로 신고를 했어요. 그래서 다행히도 경찰이 이제 CCTV를 분석해가지고 네. 지상 주차장에 이 남자가 자기 차량에 숨어서 있었던 거를 체포를 하긴 했어요. 네, 경찰 조사를 했더니 차량 주변에서 학생을 본 다음에 뛰어서 쫓아간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.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이상한 얘기를 해요. 그 여학생을 훈계할 목적이었다. 누구를요? 그 여학생을. 여학생을요? 여학생을 훈계할 목적으로 따라 들어갔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. 훈계를 뭘로 한 거예요, 그러면? 흉기 들고 한 거잖아요, 지금. 흉기를 들고 네 이놈 말이 되나요 이게?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그 변명을 하다가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이거 봤을 때 이 사람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. 그러면은 구속됐겠죠?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영장이 기각됐다고 합니다. 기각됐다고요? 네, 영장 발부가 안 됐어요. 그 구속이 안 됐다는 안 됐어요. 얘기이신 거예요? 네네네네. 뭐 죽어도 명확하고. 도망갈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뭐 인멸할 증거도 없잖아요. 증거 갖고 다 돼 있으니까 수사와 재판에 협조할 테니까 불구속 상태로 수사 재판받게 해주세요라고 했고 판사가 들어보니 뭐 그 말 자체는 맞아. 그러니까 영장을 기각시킨 건데 근데 진짜 무서운 게요. 네. 거주지예요. 거주지가 왜요? 이 사람 거주지가 피해자랑 같아요. 그게 소름 끼치는 일이죠 지금. 이 사건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생각을 또 들어봐야겠죠. 들어보겠습니다. 그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 사건 자체가. 왜냐면은 납치를 해가지고 같이 옥상에 와서 어떻게 뭔가를 하려고 했던 그 행위 자체가 명확한데 그거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한 거죠. 이렇게 납치를 해서 도주를 하려고 했던 게 분명한 사실인데 그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렇게 기각을 했다는 거는 뭔가 좀 잘못된 판단 중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. 너무 무서울 것 같고 엘리베이터도 잘 못 탈 것 같고 괜히 이웃 주민 따라오면은 많이 두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구속이 안 됐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렇게 계속 같은 아파트에 산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고 좀 주거지 분리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니까 대다수의 시민분들은 지금 현재 이 법원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조금 반대 성향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 일단 구속시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일어난 거죠.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가 다행스럽게도 지금 경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걸 준비하고 있대요. 더 하겠다는 거예요. 더 자료를 보강을 하고 범죄 사실을 더 잘 써서 다시 영장을 재신청하겠다라는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.